근데 여러분, 나한텐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모든 걸다 바쳤지만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는 일,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보다 흔해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정말 오늘 같은 방송은 여러분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법시험 그 커트라인에서 총점 단 1점이 모자랐어요. 정말 죽어라 이 공부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법시험 떨어졌습니다. 평균 점수가 아니라 총점에서 딱 1점 모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문 닫고 들어갔다고 표현하죠. 입시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운 좋게 추가 합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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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문 닫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건 문이 바로 앞에서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만 더 맞췄어도 이거 조금만 더 맞췄어도 달라졌던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대학 입시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1점 모자라서 불합격되나 0점으로 불합격되나 똑같아요. 똑같이 불합격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한재우 저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방송을 좀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했었죠? 그 서울대 법학부.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법학부가 없어졌죠.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그 서울대 법학부 출신의 저자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1점 차이로 이 사법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일단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고 읽는. 그리고 밑에 일종의 부제 같은 걸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아, 책 제목 오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불현듯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고 읽는. 그럼 성태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지?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기억을 해줄까? 과연 내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죠.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버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다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해야 되는 일은 뭐 이런 공부나 뭐 이런 거고. 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저자분은 사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니,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이분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이런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저자분의 책은 좀 그래도 믿고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저자분이신데요. 왜냐면 저자분이 나름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으셨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뭔 고민이 있을까? 고민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법시험에 지금 내가 떨어졌어. 근데 옆에 친구는 붙었어. 이런 것도 힘들고요. 서울대에 나왔는데 사실을 못 붙었어?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저런 방송에서 퀴즈 프로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한 문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야? 공부의 신형 아니었어? 지금 보니까 그냥 라마잖아.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이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실력보다도 그런 어떤 부담감, 중압감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제 동기도 이제 법학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서울대만 들어가면은 막온 동네 사람들이 이미 막 사시 합격하고 막 거의 검찰총장 이미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나중에 공정무역 카페에도 창업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카페 사장님? 근데 여러분 사업이 또 쉽습니까? 그리고 그 카페가 팔릴 때마다 기부도 하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돈이, 네, 그렇죠. 그래서 카페도 1년 남짓 운영되고 그렇게 버티다가 닫게 되죠. 그러니까 저자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잘 나가서 실패가 하나도 없고 그런 저자가 전혀 아닙니다. 고시 즉 공부죠. 공부에서도 실패를 해보신 분이고 성공도 물론 엄청 큰 성공도 해보셨지만 그리고 사업에서도 이제 실패를 해보셨고 시련이 꽤나 많으셨던 거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엄청 하셨겠고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취업도 제가 해본 적이 없죠. 사실은 교육봉사 대학생 시절에 하다가 나름 그래도 취업 잘 되는 뭐 공대 넣어서 교육봉사 하겠다고 막 설치고 다닐 때 이게 돈도 못 벌지만 몸도 힘들고 그런데 주변 시선들 쟤 왜 저래?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신경 쓰고 있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뭐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내 존재는 뭔가? 막 이런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동안은 동기들을 아예 안 만난 적도 있어요. 해봤자 내가 가는 길에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막 듣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근데 저자분은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찾게 되신 거죠. 마냥 성공만 해왔던 그런 어떤 성공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성공만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책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경험과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따뜻함, 상당히 그렇게 야들야들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읽고 있으면 막 힐링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처럼 무식하게 막 폭풍 날리고 뼈 때리고 때린데 막 또 때리고 막 독설 막 놓고 막 일침 놓고 막 저 같은 짐승과는 달라요. 읽고 있으면 저도 힐링이 됩니다. 자꾸 제목을 물어보시는데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고 읽는 이런 책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법시험을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준비했던 이 사법시험 총점에서 단 1점 차이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맞아요. 울고 낙담하고 절망. 와, 노가다 뛰러 갈 것 같다. 단 1점 차이. 이게 판매치는 일이죠. 좌절하고. 근데 여러분, 나한텐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는 일,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보다 흔해요. 예를 들어 시험 성적 0.1점 차이로 막 떨어지고 사업을 하는데 간발의 차이로 뭐 입찰 이런 데 실패하고. 여러분 자주 보는 뭐 운동선수들 뭐 올림픽 이런 게임은 다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메달권의 그 선수들, 그러니까 메달 받은 동메달까지 메달 받은 선수들과 4등 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빈손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이런 선수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인데 여러분 그럴 때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투정만 부리고 이럴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한다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야를 찾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걸 막 마음에 안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지나갔다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길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 부족한 점이 뭔지 그걸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이제 계속 보는데 성격이 안 맞아. 딱 봐도 이 친구랑 안 맞아. 계속 떨어지다가 그렇게 힘들게 막 고생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러다 이제 장사로 전환해가지고 엄청 성공한 친구도 있어요. 세상엔 여러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사실은 다 다르죠. 결국에 이 저자분이 사법시험을 이제 맞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결국엔 책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를 데뷔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좋은 책들을 쓰시게 되신 거죠. 사법시험의 어떤 실패가 혹은 사업에서 어떤 실패가 좋은 책을 만드는데 그 길로 어떻게 보면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고 좋은 책의 어떤 컨텐츠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에도 그 경험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책을 만나게 된 거죠. 책이 이렇게 무겁진 않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힐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자는 어리석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자는 게으르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꾸려는 자는 어리석고 미래를 바꾸지 않는 자는 게으르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약에 뭐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나가면 될 뿐입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그 길에 이 책이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내가 쓴 책인 줄 알겠다야. 여러분들이 그 도전하는 그 길에 이 책이 또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